만나면 좋은 친구 MBC. 바쁘시죠? 그래서 그냥 제가 안 받아버렸거든요. 아... 인터넷 문제. 관광공사가 이런. 왜? 야, 이건 그냥 앉아서 먹을 게 될 게 아니네. 처마에서 내리는 빗소리 참 좋구나 이런 생각했고요. 박수. 와 이거 무자 날라갔다. 여기 전에 오셨던 분 있으세요? 처음. 어때요, 저도 여기? 저도 처음이니까. 아, 진짜 살아있는 것 같다, 진짜. 와, 진짜 구름이 액자다. 저는 막 이렇게 하늘이 나무 사이로 보이는 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햇빛이랑 같이 들어오고. 이런 데를 저 많이 찍어요. 보면은 그 바람에 흩날리는 거 그냥 영상 찍어도 너무 이쁘고. 아,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 지금도 너무 멋지지만 지연이 앞으로도 너무 기대가 돼. 아, 눈물 날 것 같아 갑자기. 아, 왜 갑자기 감동적인 말 해가지고. 여기 가면 그 흙 길도 있어요. 되게 좋아요. 여기가 들어가면 이렇게 삼나무 이렇게 쫙 돼 있어가지고 걷기 좋고. 저희 아까 이렇게 같이 걸어왔는데 여기 삼나무길 걸어오면서 아까 햇살 봤잖아요. 어떠셨어요? 되게 평소 같으면 인식 못했을 텐데 딱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 거기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되게 황홀했어요. 아, 진짜요? 네. 항상 나무는 바람에 흔들릴 텐데 이거를 볼 때가 있고 안 볼 때가 있는 거니까. 맞아. 아까도 땅만 보고 걷다가 선생님이 저기 나무 위에 햇살 보면 예쁘다고 막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맞아. 최근에 그 산림청에서 연구 발표가 나왔는데 15분만 걸어도 스트레스 완화되고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예쁜 자연 경관만 바라보기만 해도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지고 우울증 완화에 도움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바쁘면 나무 있는 곳만 찾아가서 잠깐 보세요. 오늘 저희가 간단하게 할 클래스는 제가 앞에 놓아드린 종이에 잠깐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잠깐 자기의 온전한 마음을 집중해서 그냥 생각, 머릿속에 떠오르는 문구나 요즘 고민 같은 거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써도 좋고 그런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저는 혼자 있을 때에만 저 스스로한테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일부러 그런 시간도 많이 만들고 했는데 거의 처음으로 평소에 회고하는 그 환경과 다르게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썼던 그 글들이 되게 뭔가 압축적으로 저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제 상태를 그때 되게 뭔가 우아했어요.
보니까 이게 또 환경이 바뀌면 또 금방 드러날 수 있는 마음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조금 달랐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준비한 거는 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요 식물이에요. 화은용이라는 식물인데 얘가 별명이 천국의 계단이래요. 보면은 잎이 지그재그로 나서 천국의 계단이래요. 또 키우기 쉬워서 이 식물을 가지고 왔고요. 지금 더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어울려야 돼. 그 참가자분이 한 말 중에 자기는 자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제주에 와서 자기는 자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기고 거기서 많이 힐링을 받는데 이 화분 만들기 클래스를 참여하기 이유는 밖에는 자연을 집 안에서 들이고 싶어서 더 자연과 가까이 있고 싶어서 화분 만들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더 뭔가 가까이 할 수 있는 내가 마음 편하게 하는 것들 더 가까이 하는 노력을 하시는 모습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말이다. 오, 말이다. 와, 말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말을 처음 보는 건 아닌데 자주 보지는 않았으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본 게 중학생 때니까 뭐 사실 처음 보는 거나 다름없어서 좀 신기합니다. 뭐랄까 온순해서 얘가 친절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람으로 치면은. 그냥 기분이 좀 평온해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을 처음 말로 네. 잡으려고요? 네네. 네, 한 번씩 손잡이 꼴라가세요. 예. 소리 지르지 말고 네. 위에서 저기 뭐야 사진 찍으면 말이 놀리니까. 아, 안 찍겠습니다. 네. 자, 출발하겠습니다. 와. 와, 오, 생각보다 빠른데 말은 그냥 걷는데 지금 생각보다 빠릅니다. 벌써 좋습니다 경치가. 여기까지. 아 숲속. 아 여기가 그 성산 일출봉 쪽에 갔다 왔는데 경치가 제일 좋대요 여기가 드라마도 나오고. 네. 스트레스가 푹 날라가. 여기 성산 일출봉이 보입니다 지금. 달려. 우와. 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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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린다. 우와, 달리는 걸 처음 해봤어. 지금 제주 일정 중에 가장 좋았어요. 약간 뭐랄까 한국에 이런 곳이 있을 줄 몰랐고 저 중학교 때 왔던 성산일출봉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그 심지어 말 타고 보니까 훨씬 뭐랄까 그 아름다움이 더 잘 느껴졌어요. 그냥 완벽한 휴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머릿속이 확 띄어지고 이 바다 풍경이 탁 트여 있어서 뭔가 마음이 시원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리 각도 달라요. 이렇게? 다리 각도 앞다리 펴고 뒷다리 굽히고. 아 그러면 부양곳이다. 그지? 이렇게. 근데 몸개가 한번 할 뻔했네. 어? 하루 5끼. 움직였다. 오 움직인다. 어때? 정말. 여기 이렇게. 우와. 아 우리 저 아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진짜 이렇게 커다란 것도 처음 보는데 바다 무지개 말이 됨? 하나 둘 셋 어디? 이거 여기다 먼저 이따가, 하고 예. 버릴 때는 여기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 쓰레기는 거기다 버리고. 여기 좀 있더라고요. 저기 벌써 보임. 페트병. 예전에 여기 왔을 때. 저는 쓰레기 주우러 왔어요. 제주 올 때마다 너무 이쁜데 항상 바닷가에 쓰레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스티로폼 같은 거 너무 많고 이렇게 주워도 주워도 끝이 없지만 쉬기 좋아요. 네. 제주도 쉬. 여기는 큰 거보다 작은 게 많네. 부서진 게 죽기가 더 힘들어요. 그냥 걷는 거 아니고 좀 의미 있게 걷는 거? 제가 이렇게 하고 가면 내 뒤에 걷는 사람은 좀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도 여기 다시 올 거니까 이왕이면은. 그리고 이거 되게 운동돼요. 굽혔다 폈다 이렇게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칼로리도 쓸 수 있고. 포지를 하고 오셨어요. 원더풀 포지? 하나 줄게요. 있는데 또 내가 옛날 입고 있어. 뱀인가 봐, 뱀. 깜짝이야. 운동하시죠, 운동하시죠. 아, 나 욕할 뻔했어. 바닷가에 갔더니 배뚜리 이만한 게 있는데 이제 떠다니고 있더라고. 머리에 못 들어올 것 같아. 어, 간다. 아, 재밌다. 아, 재밌다. 재밌다. 근데 이게 아까도 막 주워오시더라고. 맨손으로. 맨손으로. 장갑도 안 끼시고. 아, 왜 안 돼? 깜짝. 아, 네, 지현님. 네.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저 잘 들립니다. 잘 들리세요? 네. 아, 일단은 또 오늘 아침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네. 지현님, 오늘 조금 컨디션 어떠세요? 한 주간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해요. 아, 오늘은 컨디션 나쁘지 않고요. 한 주간 굉장히 바쁘게 지냈어요. 일단은 제가 좀 정신적으로 힘이 들었을 때 멘탈 코칭이라는 걸 알게 돼서 제가 인생의 전환점을 한번 그때 맞았었고요. 제가 이거를 배워서 나중에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봉사활동을 해서 남들을 꼭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안에 뭔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약간 자신감이 없어서 시작을 못하거나 그걸 어떻게 이룰지 몰라서 못하는 분들은 코칭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답은 다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걸 전제해야 하는 게 코칭이기 때문에 그걸 잘 찾아주고 응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싶어서 멘탈 코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금 시간적인 것들을 좀 수정해 보기는 해야겠지만 그거 외에는 지금 자료가 많이 준비가 되어서 근데 진짜 강의 관련해서 고민 많으셨는데 그래도 한 스텝이 좀 끝나셔서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바쁜 와중에 또 조금 시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조금 마음에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어떤 것들을 조금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컨디션이 갑자기 좀 많이 안 좋았다고 느꼈던 게 제가 업무를
제가 희곡을 좀 쓰려고 했던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 왔으니까요. 제주의 색을 녹인 희곡을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6일차인데 인상 깊었던 곳이 두모방파제입니다. 두모방파제가 뭐 예쁜 것도 있지만은 뭐 특히 충격적이었던 거는 바람, 제주의 바람을 처음 접해봤어요. 그 엄청 큰 바람을. 그래서 그 느낌이 너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어서 와, 그 감정을 느낄 캐릭터를 이제 그려내면은 뭔가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를 일단 두모방파제로 해서 이제 쓰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단 캐릭터는 뭐랄까 좀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는 약간 40대 남자로 정해놓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제주 출신의 아내와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제주만의 좀 이해 안 가는 문화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좀 처음엔 불만을 갖다가 점차 이해하는 과정도 그려낼 거고 그리고 하기 싫은 그 일을 제주도에 와서 새로운 영감을 얻고 다시 승승장구한다 이런 뭐 해피엔딩으로 끝낼 스토리를 지금 뭐 아직 뒤죽박죽인데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더우먼님은 이제 취업도 하시고 여기서 이제 인생을 서울 거의 정리하고 여기서 새로 인생 2막 다시 시작한다. 네. 대표님은 연구소 대표님 되신 지 이제 2년 넘었죠. 2년 채웠죠. 2년 채웠죠. 네. 아, 하시면서 어떠세요? 힘들어요. 공무원 하시다가 이렇게 이런 역할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차이가 있나요? 그렇죠.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일할 때는 해야만 하는 일, 거의 이제 정해진 일. 예를 들어 법이 시키는 일 이런 거 하다가 지금은 진짜 내가 만들어내는 내가 정한 일. 이제 길도 내가 정하고 목표도 내가 정하고 잘해내야 되니까. 그 제가 여기 제주도에 내려온 지 3일 만에 지금까지도 가장 좋아하는 그러니까 스팟이 있어요. 장소가 있는데 그 우리 집 가는 길이었는데 내가 길을 서툴다 보니까 밤길이고 이래가지고 길을 잘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어둑하고 그런 길이었는데 가다 보니까 내가 그 지난번에 보여줬던 그 단머리 향 큰 길. 이쁜 길. 너무 이쁜 길을 발견하게 됐어요. 진짜. 그래서 그때 느낀 게 길을 잃는다는 거. 그리고 예상 밖의 길로 들어선다는 게 나쁜 게 아니다. 그런 거를 여기 와서 깨닫게 되고 좀 더 유연해진다고 할까? 그래서 길을 잃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없어지고 운전을 할 때도 서울에서는 몇 시까지 가야 되는 게 그게 그쵸. 운전이 목적이 도착이잖아요. 여기는 제일 좋은 게 운전의 목적이 도착이 아니라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도 10분 이따가 도착하지 뭐 이렇게 그래서 나는 그 점이 정말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많이 여유로워지시고 여유로워지셨어요. 그죠. 네, 우리도 이제 나가면 어떻게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즐겨야겠죠 과정을. 과정을. 그러니까 헤매는 것도 그냥 완성품의 한 일부인 것 같다는 느낌. 인생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과정 얘기하시니까 사실상 저는 오케이션을 이제 제가 기획하고 이제 여러 가지 하고 싶었던 일을 이제 모아놨어요. 모아놔가지고 글 쓰는 거, 그 다음에 아침에 산책하면서 멍 때리는 거. 근데 막 바닷가 바로 1m 앞에 벤치가 하나 있는 거예요. 제가 발이 좀 길면 닿을 뻔했는데 다행히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멍 때리고 사색하고 그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차오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기획하는 일들이 많아서 내년도 사업 계획 같은 것들 이런 거 생각이 휙 지나가요. 그쵸. 잡기만 하면 그 영감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여유롭지만 세타파에서 나올 수 있는 네. 영감. 뭔가 꽉 차서 올라오는 게 있는. 그래서 오케이션이 진짜 단순하게 일 조금 휴식 조금이 아니라 저는 통으로 이 사이사이에 충분한 휴식이 있으면서 뭔가 큰 것들이 새록새록 나올 수 있는. 네. 그래서 뭐 빌 게이츠가 뭐 생각 주관을 일주일을 갖는다, 1년 동안 한 번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과연 그거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그쵸. 이 고민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9시까지 이렇게 그렇죠. 나오면 좋으니까. 내게 일이란 일인지 놀이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일이 놀이다라고 딱 단정할 수는 없죠. 일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철저히 하려고 준비도 하고 그런 좋은 효과도 있고. 하지만 가끔 놀이, 아, 내가 지금 노는 건가? 왜 이렇게 재밌지? 라고 생각될 때가 좀 많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일을 즐기려는 스스로의 마인드이기도 하지만 일을 풀어내는 방식인 것 같기도 해요. 같은 일도 조금 나만의 방식으로 할 수 있고. 틈나는 대로 저는 우리나라 지방을 많이 가보려고 해요. 노마드처럼. 네. 감사의 돌은 제가 책에서 본 건데요. 주머니에 작은 돌을 넣고 주머니에 손을 넣을 때마다 그 돌이 만져지잖아요. 그러면 그 돌을 만질 때마다 감사한 순간을 떠올리거나 지금 감사할 거리를 찾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말이 좋지 진짜 뭔가 트리거가 없으면 잘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감사의 돌이라는 뭔가 상징적으로 만들어낸 거고요. 이런 것들을 제가 선물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직접 찾아서 제 거를 만들고 저희 팀원들 것들도 하나씩 챙기고 주변에 챙기고 싶은 사람들 것도 돌을 좀 챙겨서 의미를 담아서 좀 선물해주고 싶어요. 타일 조각도 있고요. 항아리도 있고 뭐 도자기류도 있고. 근데 네. 이렇게 바다에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엄청나죠. 지금 보시는 건 굉장히 일부분이고요. 1년에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만 1,300만 톤 정도 되죠. 그중에서 제주도는 1년에 한 2만 톤 정도 돼요. 그것도 많이 차지하네요. 네, 굉장히 많죠. 매일매일 와도 매일매일 그만큼 또 있어요. 가끔 이렇게 죽고 있으면 관광객들이 와서 물어보세요. 뭐 하냐고? 네, 뭐 이렇게 죽으시냐고. 그래서 보물 주워요, 그래요. 보물 줬습니다, 그냥. 같이 주워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듣다 보면은 의외로 재밌다고 하세요, 이게. 왜냐면은 보시다시피 알록달록하잖아요. 맞아요. 뭐 다이아몬드 같은 비싼 보석을 사는 것보다 더 의미 있게 이런 거 뭐 반지도 만들 수 있고 목걸이도 만들 수 있고. 조금 더 쉽죠. 어차피 재료가 좀 필요해서. 액자는 만들었으니까 이 안에 이제 꾸미기 작업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글씨를 써 넣을 수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전 브레드라고 합니다. 재료를 다 주워놓으면 아 그냥 흔한 재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소주병이 이렇게 예쁠 수 있나요? 예쁘죠. 예쁜데 바닷가에서 술을 먹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이니셜로 한 사람도 있어요? 있었죠. 아직 업사이클이 좀 인지도는 높아지긴 했는데 시장 자체가 크진 않아요. 근데 이거 약간 네. 네. 마케팅할 때 탄생석 이런 식으로 요즘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걸 그냥 만들어가지고 막 그거가 브랜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요거 각각의 이 색깔의 의미를 약간 지어가지고 그러면 저도 선물할 것 같아요. 아 이거 너가 생각나서 선물했어 이러면서 네. 이게 사실 이 시글래스 종류가 다양해서 한 뭐 20가지 이상은 나올 수 있거든요. 뭐 초록색, 흰색,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어제 저 혼자 자유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때 그 중간중간에 저에게 심이 있었는데요. 아, 그러면서도 전혀 일 생각을 안 했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왜 일과 조금 심이 완전히 분리되는 순간 괴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공존을 하니까 저 마음이 오래 편안하고 딱 구분 지으려고 할수록 저는 스트레스 받는다. 왜냐하면 그게 노력이니까 네,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처음에 구멍을 뚫어서 목걸이 줄을 달아보려고 했는데 네. 이게 생각보다 너무 단단해서 쉽지가 않더라고요. 완성! 완성했습니다. Been a mess since you left. Watching screens, closing shades. Drinking, eating by myself. Haven't left you in days. Been a mess since you left. And I've been keeping all your boxes in case you ever want it.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문제조사 주인을 봅니다. 제가 그 선생님이 디렉팅을 와야 하는데 그 디렉팅도 빠져서 자꾸 이래 얼굴이 이래 당겨지더라고요. 연극이 뭐랄까 연습인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다 보면 네. 이렇게 네. 훈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내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연극 연기는 기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관객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게 공감이 가는 게 제가 그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쳐다봤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신 아 연극이 아니고 그 마음이 느껴져서 그런 것 같아요. 배우들의. 형님! 오빠 엄마잖아! 오빠! 엄마 보고파했어! 엄청 격한데. 그래서 맨 울어 했어. 와라. 이게 사실 제가 여기서 가장 뭐랄까 큰 고민이라고 할 수 온 이유 중에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연기도 하고 싶지만은 좀 멋진 희곡을 쓰고 싶다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약간 공학 전공을 해가지고 전혀 관련이 없거든요. 글쓰기랑 지금 하는 직업도 완전히 관련이 없고 그래서. 제가 그 나름 뭘 쓴다고 쓰긴 하는데 좋은 글인지 안 좋은 글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연기자가 봤을 때 좋은 글은 뭔지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이거 글쓰기는 내 영역이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내 영역이 아니긴 한데 네네. 기본적으로 제가 희곡을 고르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네네. 읽어보고 내가 재밌다. 그러면 1번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내가 질문을 해요. 이걸 내가 소화할 수 있을까? 아무리 좋은 작품도 내가 못하면 방법이 없어요. 왜 나는 그런 거고. 그리고 선생님이 공학을 하셨다니까 네네. 자꾸 다른 사람이 했던 그런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네네. 공학 쪽에서 일반인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오히려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알고 다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거를 하면 선생님 그쪽 못 쫓아가잖아요. 그렇죠. 그죠. 공학 쪽에서 사람들이랑 공감하고 굉장히 재밌는 건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새로운 소재이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건 정말로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뭐 네.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네. 건축과 개론도 네. 건축과 뭐 사람들의 그렇죠. 이야기. 네네. 그다음에 또 뭐 있죠? 뭐 막 수학 이야기도 막 네. 갖다가 이야기. 그러니까 정말로 큰 통찰력이랄까. 뭔가 팟 여기 뇌세포가 하나 생성된 느낌인데요, 시냅스가. 그리고 잘 쓰려고 하지 마세요. 네. 잘 쓰려고 하지 네. 말고. 잘 써서 이걸 누굴 보여주면 아 창피하다 이런 생각 뭔지 하면 그런 거 있어요. 아, 네, 저 사실 그렇게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예, 그 아니 누구나 그래요. 연기하는 네. 사람도 잘 하고 싶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잘못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판단을 먼저 하면 네네. 가보지도 못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쓰세요, 그냥. 그렇죠. 초미 맞은 심한 꿈도 매지 말라는 거라서 그 고발자가 바로 저 사람 남편 김상목이었단 말이야. 이제 드라마 속 시원해요. 어? 아, 정말 그 모임이 너무 화기애애 보여서 제가 제주에 산다면 꼭 가입을 하고 싶을 정도. 아니 올 때마다 저 연락 주세요. 그럼 와서 그 한 달 살기 할 때는 작품도 네. 같이 하시고. 너무 진짜 영광스럽다. 네. 그 진지하게. 근데 좀 고민하셔야 될 건 저는 막 때리면서 한다. 아 때리면서. 아 괜찮습니다 지금. 네. 그러시네. 가지고 대신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가죽은 이탈리아 소가죽인데 근데 얘는 베지터블 가죽이라 그래요. 왜 가죽에다가 그런 설명을 붙이냐면 염색을 할 때 친환경 재료로 이제 염색을 한 가죽은 베지터블 가죽. 그래서 제주 환경이랑 이제 맞는 가죽을 이제 선택을 하신 거고. 너무 재밌었어요. 이런 거 체험해 본 거 처음이에요. 전 그냥 무조건 밖으로 나가서 걸어다니거나 쏘다녔지 안에서 뭐 이렇게 앉아서 해본 적이 없고 원데이 클래스 이런 거는 서울에서도 안 해봤던 거겠네요. 특히 이렇게 뭘 만드는 거 손으로 만드는 거 잘 못해서 안 해봤는데 너무 재밌네요. Everywhere I looked, it was there. Now I'm blankly stand, and I wonder where the magic's gone. Is there a reason? 네, 제주도는 처음 오신 거예요? 아니요, 자주 와요. 아, 자주 오세요. 제주도 뭐가 좋으세요? 제주도는 그냥 몽땅 다 좋아요. 하늘이랑 바다 붙은 게 제일 좋아요. 아. 자주 자주 오세요. 네, 이제 자주 이게 여행 러기지 택이잖아요. 네, 여행 이거 많이 하시면 돼요. 달고 이제 다시 서울 가야 돼요. 이게 없어서 올 때 불안했어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시면 다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거기다가 어떠한 감정이 느껴져도 어떠한 생각이 들어도 괜찮아,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써놓으니까 진짜 저한테 해주는 말같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때부터인지 모르지만 조금씩 마음을 조금 편하게 가진 것 같아요. 바다를 보니까 조금 넓은 마음이 생긴 건지 몰라도 약간 좀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에.
저는 일에 너무 매몰될까봐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이었는데 워케이션을 하게 되면서 내가 일과 심을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다는 확실한 마음가짐이 생겼습니다. 은행이네. 아, 은행 맞다. 은행 같이 생겼다. 안녕하십니까. 와, 진짜 예쁘다. 야, 저 이 올드한 거울이 세련돼 보일 수가 있다니. 관공서에 흔히 있는 거울인데 야, 컨셉을 이렇게 잡으니까 진짜 어울려요. 대리급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 나이가 대리급이니까. 일단 먼저 드는 생각, 아쉬운 마음이 들고 조금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겪어서 아 이랬으면 좋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하지만은 해볼 건 다 해본 거는 잘한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시행착오 겪는 게 최고거든요. 중간 단계에서 시행착오 겪으면 머리 아프거든요. 그래서 조금 욕심을 냈지만 오히려 욕심을 낸 게 그건 잘한 것 같아요. 뭐가 안 되고 뭐가 잘 되고 이제 알게 됐으니까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했다면 진짜 잘할 자신 있거든요. 그래도 얻어 간 점이 있어가지고 아주 좋은 마무리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제주는 완전 달라요. 다른 지방보다 오리지널리티가 굉장히 센 곳이에요. 그 오리지널이라는 건 대체 불가함인 거잖아요. 제주를 대체할 수 있는 곳은 한국에 없지 않나요? 뭐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자신의 색이 확실한 곳은 처음 봤어요. 어쨌든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었어요. 워케이션을 하면 할수록 더 오고 싶고 더 제대로 사람들이 오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마지막까지 하게 됐습니다. 나를 기다리는 제주로